장갑차는 보병을 전장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장갑과 무장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장갑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이 당시 미군으로부터 M113 장갑차를 80여 대 공여받았으며 이어 1971년에는 추가로 270여 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메모 부대가 미군으로 받아 사용하던 M113 40여 대를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약 4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 경제 발전 속도가 빨랐으며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그대로 군사력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보병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남한은 겨우 소총과 야포 정도를 모방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카터 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기계화된 부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술은 전쟁이 발발하면 우선 일정 지역까지 후퇴를 하고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 함께 북진한다는 방어 위주의 개념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면 바로 북한으로 진격하여 전선을 북한 쪽에서 고착화시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우수한 기계화 사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장갑차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한국 정부에 중고 M113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해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을 위해 생산되었던 M113이 일본의 오키나와나 동남아시아 등에 약 3,000대가량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 장갑차들을 모아 구입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 제안한 가격은 한 대당 23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중고 장갑차의 정비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고 이러한 장갑차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막대한 운용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산 장갑차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장갑차를 자체 개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FMC사는 가격을 7만 7천 달러까지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우리의 장갑차 개발을 저지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갑차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자는 입장과 국내에서 개발하자는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의 장갑차를 도입하자는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장갑차의 도입이 매우 시급한데 국내에서 연구를 시작하면 실전 배치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고 그 밖에 장갑차를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차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자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우리의 체형과 전장 환경에 맞는 차량을 만들 수 있으며 외국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서러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980년 장갑차를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생산업체로는 대우중공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대우중공업은 주한미군 M113의 창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갑차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해가고 있었고 독일의 엔진 회사와 제휴해 버스와 트럭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국제적인 흐름은 장갑차가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전투도 가능해야 하므로 대구경의 기관포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도 25mm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갑차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기관포의 장착을 포기하고 그 대신 M113보다 성능이 다소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장갑차를 목표로 했습니다. 1984년 10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초의 국산 장갑차 K200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연구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K200의 무게는 13톤이며 차장을 포함한 승무원 3명 그리고 병력 9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영국제를 사용했으며 엔진은 독일의 MAN사에서 개발한 280마력 디젤 엔진을 대우중공업에서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M113 엔진이 215마력인 것을 고려하면 K200의 기동력이 다른 장갑차에 비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70km이며 400리터의 엔진을 모두 주입하면 480km의 항속거리를 가집니다. 여기에 등판 능력은 60%이며 1.7m의 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K200은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진 엔진은 없으며 궤도의 끝부분을 물갈퀴 모양으로 만들어 궤도의 회전으로 전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하시 속도는 7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속이 빠르거나 파고가 있는 곳에서는 장갑차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병대의 도하 장비를 사용합니다. K200의 자체는 M113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알루미늄에 마그네슘과 아연을 첨가하여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영국의 알칸사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전면과 측면은 12.7mm 탄을 막을 수 있으며 후면은 7.62mm 탄에 대한 내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공상권의 14.5mm 탄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G-7에 대한 방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선진국의 장갑차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차체를 은폐하기 위해 6연장 연막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K200은 상부에 12.7mm 중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을 한정씩 장착합니다. 소련의 BMP나 미국의 브래들리처럼 25mm 이상의 기관포를 장착한 장갑차들도 있지만 영국과 이스라엘처럼 일부러 기관포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갑차는 보통 전차의 후방에서 주로 작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무장을 장착하면 거기에 맞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보병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작전 개념보다 예산의 한계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군은 K200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량형인 K200A1을 개발했습니다. K200A1은 엔진의 출력을 기존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향상시켰으며 기존 변속기보다 신뢰성이 높은 자동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해치의 크기를 키워 사수의 경계를 용이하게 했으며 궤도의 내구성도 강화했습니다. K200은 기본 병력 수송 차량 이외에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됩니다. K242는 4.2인치 박격포를 탑재한 차량으로 주로 대대급 어모에 사용되며 내부에 90여 발의 포탄을 적재합니다. K281은 81mm 박격포를 탑재했으며 4.2인치보다 크기가 작아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K263은 20mm 발칸포를 탑재한 차량으로 거리 측정기와 광학 추적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원래의 목적보다는 지상 공격에 더 효과적이라는 장교들의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K288 군함 차량은 고장난 K200을 수리하거나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20톤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고 3.5톤의 기중 능력이 있는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K277 지휘차는 차량의 높이를 540mm 정도 높여 지휘관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수의 무전기와 지도용 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K100A1 공군형은 공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공군은 활주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 장륜식 장갑차를 사용하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과감하게 궤도 차량인 K200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K200의 방호력이 우수하고 여기에 육군과의 장비 공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활주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 궤도에 고무 패드를 추가했고 야간 감시 목적으로 탐지 등을 장착했습니다. K216 화생방 정찰차는 양압장치를 사용해 외부 공기를 차단하며 화학경보 시스템, 스펙트럼 분석기 등 오염지역 정찰을 위한 각종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221 발연 장갑차는 연막탄을 사용해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액체 파라핀과 분말 흑연을 이용해 가시광선에서는 90분, 적외선에 대해서는 30분간 차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30mm 기관포 탑재형, 토우형, 탄약 운반차 등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K30BO는 자주 대공포로 K200의 자체에 30mm 기관포 두 문을 장착하였으며 기존 5개의 보기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여 크기가 커졌으며 그에 따라 엔진도 520마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이후 대공미사일인 천마에도 사용됩니다. K200은 국내 기갑 차량으로는 최초로 해외에 수출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었으며 이때 사용할 장갑차로 K200을 40여 대 구매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200의 준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하여 이후 70여 대를 더 구매합니다. K200은 현재까지 기본형과 파생형을 합쳐 약 2,500대가량 생산되었으며 신형 전투보병 장갑차인 K21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200은 아직 사용연한이 많이 남아있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K200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에 밀리지 않는 기계화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보병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든든한 장갑차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병력 수송 장갑차 K200이었습니다.